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문포시에 사는 24살 안병훈입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이고 전역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기 교수가 되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취득 후에는 발전 공기업이나 관련업체에 취업하여 4년의 경력을 쌓은 후 발성 배정 교수사에 응시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2018년 1회차 필기에 합격해서 바로 1회차 신기에 응시했지만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2회차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회차 실기로 공부할 때는 주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점수로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이해를 하지 않고 관해도를 달달 외우시고 공부한 게 페인이었죠. 그래서 다음에 2회차 공부를 할 때에는 아예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서 인강을 적극적으로 수강하고 또 관해도 공부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기 공부는 일단 기본 원리를 알아야 공부하기가 수월한데 독학하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기본 원리로 강의를 하는 배우락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고 다른 곳의 환급반은 1회차까지 최종 합격을 하여야만 환급이 되지만 배우락은 2회차까지 두 번의 기회가 있어서 그런 점이 배우락을 수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기기계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던 것 같고 그 이유는 전기기계는 전기 과목이지만 기계와 연동되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 생소하게 느껴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락 인강을 통해 먼저 기본 내용을 파악하고 또 제가 주로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만 따로 추려내어 오답을 작성하여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은 일단 기본 내용부터 천천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관련도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바로 관련도부터 공부하면은 필기는 한 번에 붙을 수도 있지만 다음 실기에서 한 번에 붙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윤성만 교수님은 필기에서는 제어공학과 또 회로이론, 전력공학, 그리고 실기에서는 단답 강의를 맡고 계신데 실기에서는 단답은 외워야 할 것은 외우고 이해할 것은 이해한다면 공부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주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원리를 위주로 한 학습법으로 내용을 이해를 쉽게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유머도 살짝 섞어주셔서 강의를 듣는 내내 지루하지 않고 정말 쉽게 수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한호 교수님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공식을 잘 유도해 주시고 또 수강 중에 질문도 던져주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면은 내용 파악을 더 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시퀀스 제어는 정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생동감 있게 표현을 잘 해주셨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기에서 어려운 과목 중 하나인 시퀀스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강장규 교수님은 전기 자기학은 개념 파악을 어렵지 않게 공식을 잘 유도해 주시면서 내용 파악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는 수배전 설비에 대한 강의를 교재의 오타까지 잘 알려주시면서 꼼꼼하게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난해하게 느껴졌던 수배전 설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실기 답안을 작성하는 유형도 잘 알려주시면서 실기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황민욱 교수님은 전기 설비는 암기해야 할 부분이 많아 막막했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할 부분도 핵심만 짚어주셔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이지만 배우락 인강을 통해 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조금만 내면 군대 내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공부하실 때는 아마 막막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 약하시다는 분들은 기초 공학수학을 공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정기에서 요구하는 수학만 따로 공부하시면 회로이론이나 자기학 같은 과목을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기 시험은 기출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론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공부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배우락 인강을 통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강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를 취득하시면 전기의 안전관리자, 전기설계업체, 전기시공업체 등 많은 전기관련 업체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전력공사나 다른 공기업에 지원하실 때 가산점이 주어지니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날까지 배우락 수강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파이팅!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파이팅!